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는 비판입니다. 오늘은 의사결정나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나무 형태로 도표하는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부분집합으로 분할해 나가면서 부분집합 데이터가 어떠한 범주 또는 이제 수치를 갖는지 판단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형의 목표는 최적의 분할 변수와 이제 분할점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비슷한 범주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관측지끼리 모아가지고 마디를 형성을 한다.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고요. 뭐 분류 모형이나 수치 모형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그 개념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요. 이제 엔트로피 지수랑 이제 지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클수록 불순도가 커져가지고 분류가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지니지수 같은 경우 이제 무작위 선택 시 잘못된 범주로 분류될 확률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0에서 이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니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나 결과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겁니다. 작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 뭐 이 개념이 어렵다 한다면 그냥 불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값들은 작은 게 좋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좀 배운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았지만, 뭐 이제 카트나 뭐 C5나 뭐 카이드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파이썬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비즈라는 패키지를 먼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PIP 인스톨로 이제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 링크 내용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 어떤 수행 어떤 링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설치를 반드시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나무를 이제 뭐 출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수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뭐 설치를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파이썬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지 그래프비즈 패키지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KNN 할 때처럼 오늘도 이제 분류 모형이나 이제 수치 예측 모형 다 해볼 거예요. 이제 분류랑 수치 다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서바이벌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이건 이제 뭐 분류 모형입니다. 분류 모형이고요. 테스트 이제 뭐 트레인 거 스플리트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제 분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클래시파이어 분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는 이제 나무의 최대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맥스 뎁스는 이제 뭐 3으로 설정했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 데이터 예측치가 뭐 이와 같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스코어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정 계수 뭐 모형의 설명력도 이와 같이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는 제가 뭐 나타난다 그랬죠? 정밀도, 재현율, F 점수.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뭐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측치 기준, 이제 리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값 기준. 이것은 조합 평균 뭐 그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제 뭐 프레시전 리콜 이제 F1 스코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뭐 예측값이 이제 참인 것 중에서 실제값이 참인 비율, 그리고 이제 리콜 같은 경우는 실제값이 참인 것 중에서 예측값이 참인 비율. 이제 이거 이 두 개의 어떤 조합평균 이제 F1 스코어다. 뭐 그런 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이제 변수의 중요도입니다. 독립변수에 투입된 게 오펜스 스템이나 디펜스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변수의 중요도, 변수의 중요도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펜스가 가장 분류 모형에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변수로서 기능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import graphviz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이제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graphviz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export graphviz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decision tree는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펜스가 이제 보시면요, 뭐 825.5보다 뭐 그러니까 뭐 이하냐, 뭐 아니면 뭐 초과냐, 뭐 그것에 따라서 트루 펄스에 따라 이렇게 또 나눠지고, 또 그다음에 스태미나가 뭐 881.5보다 뭐 이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루 펄스 나눠져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화가 된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분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클래스가 뭐 합격,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분류 모형에 대한 디시전 트리는 이와 같이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 분류 모형을 해봤으니까 수치 예측 모형도 해봐야겠죠. 이번 이제 프레퍼런스라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자, 이것은 이제 수치 예측 모형이니까 리그레서가 되겠죠. 리그레서에 대해서 뭐 평가 데이터 예측값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 스코어에서는 이렇게 결정 계수, 뭐 결정 계수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된다.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IC케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SE가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제가 뭐라 그랬죠?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표준 오차라든가, 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오차를 측정하는 지표는 뭐 높으면 좋을 리가 없죠. 낮을수록 좋다,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RMSE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분류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의 중요도, 자, 변수의 중요도도 이렇게 뭐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오펜스가 중요하게 이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펜스라는 변수가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펜스가 나타났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는 그래프 비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오펜스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뭐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트루 펄스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내재된 패턴들을 이와 같이 분할죠.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해서 수치의 모형도 이와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수치 예측 모형에서는 이제 평균 절대 오차 뭐 이렇게 평균 제곱 오차죠. 제곱 오차. 자, mean squared error 해가지고 이제 MSE 값도 이와 같이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뭐 분류 예측과 이제 수치 예측을 이와 같이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진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진위도 이렇게 여기 이건 이제 분류 모형에서 이제 진위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치 예측 모형 여기서 이제 MSE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분류와 어떤 이제 수치 모든 모형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이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디시전 트리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이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 원리를 반드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